4살 때부터. 4살 때가 아니고 막 나서 애를 데리고 오니까 얘는 대를 물려야 된다고 해서 제가 많이 화를 냈죠. 이 집의 가장이자 아빠인 진송관입니다. 제와 질기를 50년 가깝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김경자고요. 결혼해서 작업을 했으니까 한 38년 됐습니다. 저는 아들 최민이고요. 지금 2대째 시화칠기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딸 최다영이고요. 시화칠기 현지는 10년 가까이 됐어요. 김을 나무로 만든 횃불 위에 오칠을 하고 그 면 위에다가 이제 그림을 그리면 채화칠기라고 하고요. 그냥 그림 그리는 오칠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질이 은나무에서 나오는 진액이거든요. 1년 자란 나무에서 요거로 또 한 병 정도 나와요. 그 나무는 진액을 산소를 내서 뺐기 때문에 못 살아요. 나무를 베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또 8년을 또 기다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금보다도 더 비싸다라는 거예요. 오칠은 항균도 되고 항염도 되고 세균 변식도 억제시키는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어서 이제 식기로 사용하거나 장농으로 사용했을 때 좀벌레가 쓸지 않거나 냄새가 나지 않는 공정은 한 50공정 되는데요. 오칠을 하고 생칠을 하고 삼배를 바르고 한지를 바르고 흙을 바르고 칠하고 갈고 칠하고 갈고 하고 이 공정을 조금씩 반복해야 되기 때문에 회사 다니는 사람처럼 공모해서는 이게 도저히 나올 수가 없는 작업이에요. 보통 작품 하나 나오기에는 6개월 이상 걸리기 때문에 항상 작업에 몸이 배에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완성도가 나오질 않아요. 매일 규칙적으로 반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제일 답답한 거는요, 무슨 일이 없는 한 집 밖을 나갈 수가 없어요. 눈만 뜨면은 일을 해야 되고 퇴근할 때는 이제 잘 때가 퇴근할 때라서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어느 선까지는 발전시킬 수가 있는데 그 다음부터는 또 이어서 전통공이기 때문에 해나가야만 이게 발전이 될 수가 있거든요. 3대, 4대, 10대까지 가야지 완성도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들하고 딸하고 같이 작업을 하고 있죠. 우리가 한 작품이 완성되면 그 작품을 놓고 다 품방회를 하거든요. 이런 점이 좋고 저런 점이 안 좋다는 거는 우리가 이제 젊은이들 통해서 깨우치고 나도 남편한테 조언을 해줄 수 있고 서로서로한테 물어볼 수 있고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거는 좀 좋은 것 같아요. 도제 작업이다 보니까 젊은 작가들이 나설 수 있는 무대가 별로 없어요. 완성도가 높은 선생님 위주의 작업이나 전시물이 많아서 젊은 작가들의 작품은 약간 도태되거나 취급을 못 받는 경우가 되게 많죠. 이거는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를 어떻게 산업화시키고 어떻게 경제화시킬까 생각을 했는데 답이 보이지 않아요. 안 보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해서든 제가 이제 책임감을 가지고 이 기술을 물려받되 다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방향을 조금 모색을 해봐야 되는 거죠. 이전에는 지켜오고 답습하고 유물을 복원하는 데 힘을 썼다면 거기에 세계관이라든지 자신만 하고 싶은 거를 섞어서 나중에 되면 개인전도 열거나 따로 가족정같이 세대의 흐름을 볼 수 있는 전시도 하게 되고 그러잖아요.